안철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자 세력의 공식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피력했는데 내년 부산 경남 시장 도지사 선거에 어떤 돌풍이일지 주목됩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철수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개별 지역에 대해서 당장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는 그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독자 세력화를 통해 창당까지 가야 하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 부산은 버리고 갈 수 없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광주 등 호남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지지세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 연고지인 부산에서의 일정한 성과가 없으면 이른바 모래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부산 경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도 부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호남과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안 의원의 정치적 생명은 더욱 옵니다. 때문에 부산 경남 시도지사 후보군들을 안 의원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두 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야권이 연대를 만들어낸다면 새누리당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